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사식의 태엽 혁신가 덱인데요. 이즈리얼을 메인 딜러로 쓰는 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빌드업은 1코짜리 리롤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AD 물리템인 루난의 허리케인과 최후의 속삭임 각이 이쁘게 나오면서 이즈리얼이 잘 떠줄 때 진행해주면 좋은 덱 중에 하나고요. 그런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혁신가 쪽으로 빌드업 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48 리롤을 해줄지 올해 50킴 리롤을 해줄지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즈리얼이 한두 마리 남은 상황이라면 48 리롤을 추천드리고, 다섯 마리 이상 남은 상태라면 48 리롤을 35원 정도까지 돌렸는데도 잘안 떠준 상태라면 올해 50킵으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48 리롤을 했는데 바닥까지 다 돌려도 안 떠주면 그 판은 8등이 거의 확정된 판이에요. 자, 그래서 5렙 때 4혁신가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합 맞춰주신 다음에 이즈리얼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되고요. 이즈리얼 삼성작을 노려주면서 신지드와 카밀이 잘 떠준다면 얘네 둘도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신지드까지는 삼성작을 찍으면 무조건 좋고요. 카밀은 필수까진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즈리얼 삼성을 찍었다면 이제부터는 레벨업 템포를 따라가주면서 레벨업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통 같은 상황에서는 50킵을 유지하면 레벨업 템포를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레벨을 온 상황이라면 진과 오리아나를 추가시켜주고 세라핀까지 넣어주면서 5혁신가 사식의 태엽 맞춰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제이스가 떠준 상황이라면 세라핀을 빼주고 넣어주는데, 핵라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신지드를 빼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핵라인이 너무 빨리 뚫린다 싶으면 제이스를 앞으로 빼서 앞라인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대신 그게 아니라면 뒤에서 공속 버프를 같이 받게 해주시면 좋아요. 혹시나 혁신가의 상징이 있다면 7혁신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나머지 한 자리는 실코를 넣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사규계 자리가 좋다 싶으면 세나를 섞어서 이사규계와 강화술사도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혁신가의 상징이 없는 상태에서 9렙을 오셨다면 사식의 태엽 5혁신가 유지한 상태에서 실코만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즈리얼 템은 루난의 라위 이두개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템을 주검을 주시면 좋습니다. 주검을 못 만드는 상황이라면 대검만 넣어서 고물상어로 활성화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탱템은 카밀과 신지드 중에 삼성작이 된 기물한테 주시면 좋고요. 어차피 이즈리얼 템부터 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남는 탱템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모렐로와 얼심을 에코한테 주시면 좋은데, 에코한테 얼심이 있다면 상대 딜러를 저격해주면서 점프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AD 딜템들은 진이랑 제이스 골고루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제 좋은 진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5혁신가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혁신가의 심장, 자가복구 이두 개에 좋고요. 사시계 태엽으로 충분히 공속이 빠르지만 더 빠르게 녹일 수 있도록 시계 태엽 영혼을 먹고 육시계 태엽을 맞추셔도 좋고요. 후방 지원을 먹고 뒷라인 딜러들의 공속을 빠르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고물상을 받고 가기 때문에 첫 증강체에서 고철장이 나와도 아이템 수급 면에서 좋겠죠. 그리고 임시변통 방어구인데 탱템부터 맞추는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앞라인 탱템이 단한 개도 없다 싶을 때 임시변통 방어구가 나왔다면 골라주셔도 좋습니다. 인변방이 좋은 게 기계 곰이 됐든 기계 용이 됐든 기계 풍뎅이가 됐든 걔네한테도 인변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라인 탱템이 없을 때 골라주시면 완벽한 증강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고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시계태엽 이즈리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템으로는 갓바를 가져와줬고요. 두 번째는 아이템 챔피언들이 떠졌죠. 자, 초반에 덱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페어 위주로 딜탱 밸런스 맞춰서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안 뜬다면 녹턴과 이즈리얼을 팔고 일라오이 두 마리, 케이틀린 한 마리를 사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3페어죠. 자, 첫 번째 증강체에서는 그냥 계산된 패배 먹고 이성작 확률, 또잘 나오면은 삼성작까지 노려줄 생각을 해보죠. 자, 아이템들 먹어주시고, 파사딘 이성? 어? 이렇게 많이 뜨죠? 어? 이즈리얼이 굉장히 잘 떠주죠? 그리고 원래 계산된 패배를 먹으면은 지면서 가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저는 잘 떴으니까 굳이 지면서 가진 않을게요. 대신 잘 떴어도 약하게 올리고 초반 5연패를 해주고 삼성작을 빨리 노려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까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산된 패배로 진행하는 운영법은 어차피 잘 떴으니까 이기면 이기는 대로 피 관리하고 지면은 살살 질 거니까 그 돈으로 다시 리롤 한번 공짜로 돌리고 그런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즈리얼 쪽이 잘 떠주죠? 이러면은 혁신가 뭐 시계테이어 없었거면서 이즈리얼 덱을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페어가 아닌 것들은 좀 팔고 진행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즈리얼 쪽을 쓴다면 자르반 같은 건 필요가 없겠죠. 자, 계산된 패배 졌으니까 공짜리롤 한 번이 주어지고요. 일단 지금은 케이틀린도 잘 떠주면 삼성장 노리면서 케이틀린 쪽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그냥 잘 떠주는 거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즈리얼이 6마리니까 웬만하면 이즈리얼 쪽이 가깝다는 거. 그리고 저는 어차피 연승이 깨져서 굳이 이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계산된 패배 받는다는 생각으로 지면서 가볼게요. 그런데 이겨버린 것 같죠? 이러면 좋은 거. 이자도 받았는데 이겼으니까 피 관리도 됐다. 좋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즈리얼 덱을 할 때는 초반에 라위, 루난 이 두 개를 만들어줘야 피 관리가 잘 됩니다. 라위, 루난이 피 관리가 진짜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지만 곡궁을 먹어줬습니다. 자, 이즈리얼. 이러면 이즈리얼 그냥 해야겠는데요? 이거는 불치를 팔고 일단 이자를 보죠. 자, 이번 라운드는 역시나 일단 지는 모습 좋죠? 저도 되는 거예요. 계산된 패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리롤 한번 공짜 리롤 있죠? 요거는 일단 고물상이라 사긴 했는데 안 쓸 확률이 높아요. 그냥 팔고 이자를 보고 싶거든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졌죠? 좋습니다. 다음 라운드 공짜 리롤에서 이즈리얼 두 마리가 떠주면 게임 끝. 이즈리얼. 자, 리롤 한번. 오케이, 까비. 이거 신제드 두 마리는 좀 불안하니까 체력 회복을 하는 렉사이를 오른쪽 탱커로 쓸게요. 자, 아이템 벨트. 혁신가를 쓸 거니까 나중에 뭐 세라핀이나 에코한테 모렐로를 줘도 되고요. 자, 아이템 지팡이. 모렐로가 됐네요. 자, 그리고 2라운드 때 1코짜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그냥 사팔리롤로 빠르게 삼성작을 하나 노리고 이제 레벨업 템포로 진행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리롤 돌리면서 이즈리얼 찾아줄게요. 자, 한 번 더. 혁신과 질리언 사야죠. 아니 이거 맞나요? 왜 이렇게 안 뜨는 거 같죠? 일단 요렇게 한번 마무리.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하게 안 뜬 거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 돌렸는데도 한 마리가 안 떠주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딱 30원만 들고 갈게요. 이러면 다음에 40원이자 되면서 다시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지금 지면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짜 리롤이 생기기 때문에. 자, 리롤 한번 기회 있죠. 이거 너무 안 떠주는데요. 자, 이즈리얼 쓰는 사람 볼게요. 심지어 브랜드 삼성 나온 상태고요. 이즈리얼 쓰는 사람 빵명 아예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안 떠준 거예요. 일단 모렐로도 하나 받고 생각합시다. 어차피 불체는 나중에 팔 친구기 때문에 템 좀 짬통으로 넣어 놓을게요. 일단 이즈리얼 8마리까지는 분명 잘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옵니다. 큰일 났어요. 다음에 떠줘야 좋긴 해요. 후방 지면 루덴 메아리 초월. 요건 그냥 후방 지원 먹고 공속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요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 리롤 안 돌립니다. 이렇게 가면은 언젠간 한 번은 또 지겠죠? 그때 공짜 리롤로 이즈리얼 찾을 거예요. 만약에 계산된 패배가 아니었으면 리롤 돌렸습니다. 자, 브랜드 삼성 만나서 일단 졌죠. 상대 브랜드 템도 좋은데 레오나 이성의 템도 좋고 상대는 지금 너무 셉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즈리얼은 라비가 없으면 앞라인을 진짜 빨리 못 뚫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경호대인데 이즈리얼에 라비가 없다? 진짜 못 뚫어요. 그래서 일단 장갑부터 가져온 상태고요. 라비 주고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시계테어 질리언. 일단 대검까지만 넣어주고 리롤 딱 한 번만 해볼까요? 지금 피관리가 그렇게 잘 된 건 아니라서 딱 한 번만 해보죠. 진리랑 에콘 좋다. 이거 에코로 바꿔야 되죠 이러면? 모렐로까지만 주고 일단 마무리. 일단 이번 라운드도 지긴 했으나 계산된 패배 받으니까 괜찮죠? 피 50인데 더 이상 지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진리언 이성 붙여주시고 리롤 돌려볼게요. 공짜리 롤이죠? 진리언 이거 여기선 찾죠? 왜냐면 지금 곧 6렙이 되는데 6렙 되기 전엔 찾아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 이즈리얼 잘 뜰 확률이 높아져서 일단 찾아줬고, 지금 연승 중 아니니까 레벨업은 굳이 안 누를게요. 자, 이즈리얼 삼성일 때 덱커 살짝 봅시다. 상대가 지금 경호대죠? 이거 라위 없었으면 진짜 뚫기 진짜 힘들어요. 특히 저 레오나 이성 잡기 진짜 힘듭니다. 자, 잘 이겨졌죠? 자, 사줄만한 거는 없어 보이고 레벨업만 누르면서 이제부터 레벨업 템포 따라가주면서 진행하면 되고요. 자, 아이템 먹어줄게요. 연운, 곡궁 좋다. 금전자 좋다. 곡궁이 또 있네? 일단 여기서 루난까지는 일단 맞아요. 라위에 루난까지 있다 피관리 너무 잘 되고, 나머지 템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줄게 일단 얼심 정도가 보이죠. 와, 근데 여긴 벌써 7범죄 수궁까지 있는데요? 뭐야, 이즈리얼 어디감? 여기도 평생 학습인데 신드라가 벌써 삼성? 좀 잘 뽑으신 분이죠. 자, 하지만 좋습니다. 공짜리 롤 한번 있죠. 오, 세라핀. 이러면은 그냥 레벨업하고 넣어도 되겠는데요? 아, 잠깐만, 이렇게 빼면 되네. 그리고 이제 8레벨을 찍고 사식의 태업까지 진이랑 오리아나 밸류 높은 거 두 마리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즈리얼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템이 이 주검 루난 라윈인데, 이렇게 템을 주시게 되면 진짜 강력하니까 이렇게 주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대검이 있었다면 주검 바로 넣긴 했습니다. 근데 루난의 라윈까지만 주고 대검으로 고물상만 받아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자, 진리언 사주시고, 이러면 진리언도 삼성장 노려주면 되겠죠? 진리언 두 마리 쓰죠? 자, 이번 상대 7범죄의 수궁까지 있는 분이지만, 저는 라위가 있다는 사실. 라위 없었으면, 아마 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대검 고물상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냥 제이스를 먹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피가 36이기 때문에 많이 없는 상태죠. 여기서 레벨업 하고 사식의 태엽까지 맞춰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팔렙 발리고 오리아나 한 마리만 나오면 돼요. 한 마리. 3일도 삼성자 계산된 패배니까 계속 노려보긴 하죠. 안 나왔으니까 제이스 섞으면서 마무리 할 거고요. 이번 상대도 나름 잘 뽑으신 분이죠. 사코이성이 무려 2개. 고물상 타격대 대기였고요. 일단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나이스. 오, 혁신거의 심장? 잠깐만, 이건 제이스도 있는데 안 먹으면 이상한 거죠. 무조건 먹어야 되고, 이러면은 사식의 태엽은 8렙 때 절대 못 썩습니다. 무조건 7혁신가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진리언이 두 마리니까 식의 태엽을 오리아나로 받고, 사교계 자리 좋으니까 세나를 투입시켜주면 괜찮겠죠? 그럼 일단 세나 사서 올려주시고, 이거 진이랑 카밀도 팔고 오리아나 한 마리 노려보죠. 나이스. 에코까지. 이거 진리언 2코짜리니까 그냥 포기하죠. 자, 7혁신가 뽑았을 때 덱커 얼마나 달라졌을지 보도록 합시다. 그냥 차원이 달라요. 든든한 암라인이 너무 좋게 생겼고 CC기까지 추가된 거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이거 9렙 때 카밀 넣으면은 사시계 태엽 할 수도 있어서 일단 1코짜리니까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고물상 보시면 템 잘 들고 오죠? 대검이 생각보다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일단 필요없는 거 팔고 잊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돌연변이, 도전자, 암살자, 솔직히 다 필요없는데요? 이거 그냥 거결에 수은 주는 게 좀 깔끔해 보이거든요. CC기 다 꽂아버렸네. 아, 자이라. 아, 신드라. 상대방 증강체 미쳤는데요? 평생학습의 학자의 심장에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인가 저거? 일단 피해량 감소되는 증강체죠. 자, 일단 졌으니까 공짜리 롤 한번 돌려보고, 필요없는 거 다시 팔고. 자, 이번 상대는 레나타 덱인데 7렙 올인하신 분 같죠? 지금 아직도 7렙인 거 보시면. 일단 잘 이겨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구렙 갈 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싸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법이 필요한 구간에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싸움 보시면 그냥 압도적이죠. 상대가 무슨 조합이던 간에 아까 신드라한테 지긴 했는데 일단 잘 이겨주는 모습. 그리고 이걸 레벨업하면 세나는 빼고 사시기 태엽 섞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팔고 이자를 봅시다. 어차피 안 뜨면 그만이에요. 뜨면 좋은 거지만. 자, 이번 초밥에서는 주검을 가져와줬고요. 제이스템을 노리고 가져온 겁니다. 자, 이번 상대는 신드라 덱이거든요. 이번에 또 만났는데 이번에 피가 이즈리얼이 없어가지고 한번 맞으면 죽죠. 그 전에 죽여준다면 끝. 자, 세나가 떠줬는데 지금 레벨업 되니까 레벨업 하고 넣죠. 왜냐면 피가 20%라 한 대의 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리롤도 할까요? 이런 식으로 피가 좀 애매하게 다 비슷비슷할 때는 무조건 순방 마인드로 가서 순방을 하고 나서 1등 플랜을 짜는 거예요. 자, 이번 상대 브랜드 삼성. 브랜드 삼성을 일찍 찍고 랩까지 가신 분이고요. 내가 지금 체력 증가까지 찍었고 템도 라위까지 있어서 레오나를 너무 빨리 뚫어버리죠. 너무 세게 때렸는데? 일단 크림 라운드에서 지크의 전령이 나왔고요. 자, 징크스 뭐 이런 거 사주면서 리롤 돌려보죠. 지금 노리는 거는 제이스 2성, 뭐 진 2성, 세라핀 2성 이런 것들 안 떠주는 거. 그리고 지금 세나랑 실코를 섞을지 사시계 태엽을 섞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낭만의 실력 증가 사시계 태엽으로 갑시다. 일단 지금은. 자, 한번 싸움 볼게요. 상대는 저격수 덱이고요. 지금 자이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자이라 배치도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저는 배치를 좀 하는 걸 귀찮아해서 잘 안 하긴 할 거예요. 자, 오! 일단 요러면은 사시계 태엽 계속 끝까지 쓰는 걸로 하고 제이스 2성만 나와주면 끝. 3일도 사야죠. 일단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는 사타격대 사고물상 덱이고요. 11호 풀템에 징크스도 있는 상태. 자, 앞으로 밀면서 녹아내려야죠. 그렇지. 어때요? 정말 세죠? 자, 리롤 돌려서 제이스 2성까지만 찾아줄게요. 세라핀. 이즈리얼 3성만 48 리롤로 찍든 올해 모스킵으로 찍든 빨리 찍어가지고 8레벨 때 5혁신과 4시계 태연 맞추고 혁신과 심장 있으면은 7혁신과 2시계에서 맞춘 다음에 9레봐서 7혁신과 4시계 태엽. 만약에 혁신가의 심장이 없다면 구랩때는 실코나 뭐 징크스나 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진을 쓰고 있으니까 제리 같은 거 넣어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남으신 분이 입이 좀 험하셔가지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반복하다가 2등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롤 이즈리얼 덱도 여전히 괜찮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